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의 천수경 제84회차 서일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천수경 5관 69페이지지요. 진실된 참회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등록에 있는 개송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탄불루이주 일절유무 제법역불작주 무이주하며 역불작불의주지해하면 시명대 선지식이니라나 무후하이 미타보. 다만 일체 유무의 제법에 의지하고 머무르지 아니하며 일체 유무 있다 없다 하는 법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하며 의지하고 머무르지 않는 곳에도 머무르지 아니하며 또 의지하고 머무르지 아니한다는 생각도 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바로 대선지식이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 불가에서 부처님법이 공하고 연기한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러면 공하고 연기한다는 법을 깨우칠 때까지만 공하고 연기한다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마음에 두더라도 일단 부처님법이 공하고 연기한다는 이치를 알면 공도 버리고 연기도 버려버리는 것이 올바른 선지식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시고 계시더라고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느 강변 앞에서 저 강변을 건너가면 굉장히 좋은 곳이 있는데 그 강변을 건너가기 위해서 풀이나 나무들을 엮어서 뗏목을 만들어 가지고 강변을 건너갔을 때그 강을 건너오느라고 큰 공을 세웠던 뗏목이다라고 해서 그것을 머리에 이고 짊어지고 다닌다라고 하면 그런 처신이 올바르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우리 불자님들은 거의 99.9%가 올바르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아요. 그러면 부처님법에 대해서 경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처님법을 알게 되면 그 금강경이나 법화경이나 이런 걸 쓰고 읽고 짊어지고 다니면 현명한 거냐 아니냐라고 물으면 답변을 안 합니다. 물론 아직 깨우치지를 못해서 그걸 들고 다닐 수도 있겠고 업장소멸이 덜 돼서 아직도 매일 108배를 하고 뭐 3000배를 하는 분들도 있겠고 또 깨닫기 위해서 무자화두를 놓고서는 이목고 하면서 화두를 놓고 선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깨달음을 얻으면 선도 할 것도 없고 염불, 독경, 참선, 사경 아무것도 절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언제까지 여러분들 절하고 염불독경 사경하고 참선을 하실 건지요? 하나 있지 공하다는 이치 하나만 알면 그런 거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안 하고 안 한다는 생각 또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독경 사경 염불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안 해버리면 불안해서 견디질 못해요. 또 어떤 분들은 어느 절에 잘 나갔다가 그 절에 뭐 스님하고 시비쟁론이 생겨서 뭐 예를 들어서 안 나가게 되면 그 스님한테 해코지 당하는 거 아니냐 해서 벌벌 떠는 분들도 있는데 해코지 할 스님도 없고요. 해코지 할수 있는 능력 있는 스님들도 없어요. 또 사실 그런 것조차도 전부 마음에서 내려놔야 되지요.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깨달음이죠. 바로 그러한 청정한 마음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참회죠, 참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5권 69페이지 진실된 참회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숲을 바라보니 적적한 것은 내 마음일 뿐이지 숲이 적적한 것은 아니다. 제가 어느 날 원고를 지다쳐낼 때 아주 힘이 들어서 어수룩할 때 밖에 나가서 저 관음지 옆에 하고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근데 정말 조용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이요. 정말 숲이 적적했는데 알고 보니까 숲이 적적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이 적적한 것이었다. 세상 모든 삼라만상의 이치니 어디에 있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좋다라고 하면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나쁘다라고 하면 나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스님 이제 정말 옛날에 수행했던 큰 스님 같은 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큰 스님과 작은 스님도 사실은 어디에 있냐면 산 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죠. 자기가 봤을 때 아, 저분은 정말 큰 스님이야 라고 하면 큰 스님이 되는 거고요. 아유, 저분은 뭐 별거 아니야 그럼 별거 아닌 게 되지요. 예를 들어서 뭐 낙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분들, 사회생활을 하다가 수행생활을 뭐 하루도 안 한 이런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뭐 어느 스님 하고 나타났는데 하시는 말씀 보면 뭐 부처님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 사회생활에 꼭 무슨 사람들 상담 심리사가 상담하듯이 이런 말씀을 해도 그 말에 빠져서 저분은 훌륭한 큰 스님이 다른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저게 무슨 불교야 그냥 사회생활 얘기하는 거지 저건 뭐 나도 하겠다 이런 정도의 사람이 있어요. 그럼 큰 스님의 기준이나 저 정도는 나도 하겠다 하는 기준, 아, 대단하다 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각자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겪는 고통은요, 남편이나 아내, 자식이나 금전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이 대부분이 아닌가 하는데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지 못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자신의 뜻대로 움켜쥐려 하는 데에서 사실은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대부분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놓을 것을 놓지 못하는 것에서 번뇌가 일고 있지만은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 맨날 부부싸움 한다라고 해서 속상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남편에 대한 걱정은 어떻게 놓고 보면 남편이 있는 행복이고요. 또 자식에 대한 걱정은 자식이 있는 행복일 수가 있고 부부싸움을 한다는 것 자체는 바로 뭐예요? 부부가 함께하고 있다는 행복일 수가 있지요. 또 우리가 모든 걱정, 근심, 번뇌 등은요. 우리가 인간의 삶을 누리고 있는 행복에서 피어난 살아있다 하는 이런 아름다운 향기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5권 71페이지에 진실된 참회, 진참회라 하지요. 진실된 참회를 우리는 진참회다 라고 참된 진짜를 쓰지요. 참진자를 쓴단 말이죠. 그럼 진참회는 어떤 참회냐? 일단 참은 지나간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는 행위다 이렇게 보고요. 회는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각고예요. 그럼 진참회는 무슨 참회냐?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진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뭐 진공 또 진성 뭐 이런 걸 많이 쓰지 않아요? 그럼 진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참된 공이요, 참된 성품이다 이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선악유무, 좋고 나쁨, 또 부처와 중생 이러한 시비 분별이 없는 공한 상태를 진이라 그래요. 그래서 시비 분별이 없는 공을 진공이라 그러고요.
십이분별이 없는 성품을 진성이라고 그러는데 십이분별이 없는 성품이 본성이죠. 진성이에요. 그게 참다운 공이죠. 그래서 진공이에요. 그래서 진참에는 십이분별이 없는 이러한 여건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고, 바꿔 얘기하면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게, 여러분들 흔히들 뭐 가부좌트는 것을 뭐 우리가 선정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가부좌트는 게 선정이 아니라 이러한 진공, 진성의 이치를 터득해서 외선내정이죠. 외부에서 색성량 미촉법에 의해서 끌려다니지 않고 내부에서 안이비설신의에 끌려다니지 않는 걸 우리는 선정이라 그러지 가부좌트는 걸 선정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들 뭐 좌선이다라고 하면 뭐 앉을 좌자를 쓰니까 몸을 앉혀놓는 걸 좌선인 줄 아는데 잘못된 오도지요. 이건 잘못 해석해 놓은 거고요. 가부좌트라고 하는 걸 좌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건 몸을 앉혀놓는 앉을좌가 아니라 십이분별 집착 탐진치를 하는 마음을 앉혀놓는 앉을좌예요. 이것을 앉혀놓고 바로 아무것도 없는 공안이치로 만드는 게 좌선이고, 그렇게 해서 항상 안정된 편안함을 만드는 걸 우리는 선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거의 아마 없을 것이지요. 또한 아무리 무거운 악업중죄를 지었다라고 하더라도 진실된 우리가 참회를 하고 한 생각만 바르게 고쳐 갖는다면 두 번 다시 그러한 죄를 짓지는 않겠죠. 뭐 달마대사 선관법에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또 우리가 모든 죄는 공안이 있지만 터득을 하면 그것이 전부 없어진다라고 했는데, 공안이 이치를 터득하는 순간부터 업이 형성되지 않죠. 선인선과 악인악과가 형성되지 않아요. 공하기 때문에 그 뒤에는 과가 없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형성된 선과가 됐든 악과가 됐든 그 과보는 받지요. 우리가 지금 내 마음을 청정하게 만든다라고 해서 과거에 이미 현재까지 왔던 이런 모든 것들이 청정해지는 건 아니에요. 청정해진 상태에서부터의 과보가 없는 것이고, 이미 지금 마음 청정한 걸 깨우쳤다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대한 업은 받게 되겠죠. 어떤 노름꾼이요, 두 번 다시 노름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뭐 자신의 손가락을 그냥 탁 잘라서 이놈의 손 때문에 내가 노름을 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제가 실제로 이건 봤기 때문에 이야기를 그 사람이 손이 아물 때쯤 돼가지고 뭐 어떤 분들은 하긴 뭐 연비를 흘 때 손에 불을 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손을 잘라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노름한다고 해서 이 네 손가락 전체를 다 자른 사람은 엄청 훌륭한 거 아니에요? 연비를 손가락 잘라서 해서 대단히 훌륭하다라고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비를 할 때 뭐 손가락 잘랐다 뭐 그거 대단한 거 아니고요. 머리를 깎았다 해서 대단한 건 아니에요. 마음의 번뇌 머리를 깎고 마음의 번뇌 손가락을 잘라야지요. 뭐 연비한다고 자르면 그걸 또 나 이렇게 해서 연비하면서 잘랐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다친 손가락이 아물 때쯤 됐는데 이제 아픈 게 괜찮아지니까 다시 또 하더란 말이에요. 문제는요, 손가락을 자를 것이 아니라 바로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 노름을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손가락을 잘랐다라고 하면 손가락도 괜찮았을 텐데 노름도 두 번 다시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이죠. 마음. 뭐 일리를 하나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 인형놀이 할 때 어린이 프로를 보면 별의별 인형을 옷을 다 입고 나온단 말이에요. 곰 인형 입고 나오기도 하고 호랑이나 사자 인형 입고 나오기도 하고 뭐 야구 뭐 장 TV 이렇게 보면 그 자기네 그 마크 동물 모양의 그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속에는 사람이 있는데 겉에 호랑이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호랑이가 되는 거 아니고요. 사자 옷을 입고 다닌다라고 해서 사자가 되는 건 아니죠. 부처님께서도 지적하신 거예요.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다라고 해서 승려는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도둑놈의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죠. 또 남한테 사기를 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는다라고 해서 스님이 되고 성현이 되는 건 아니죠. 스님 되기 이전에 밖에서 사회생활의 성품이 어땠느냐? 학교 안 다니고 문제 일으키고 사고 치다가 결국 머리 깎고 승려가 된 사람은 머리 깎고 승려가 됐다라고 해서 원래 사회생활하면서 사고 치고 문제 일으켰던 마음이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다면 승복을 입고 머리를 깎은 이후에도 계속 불자들로 하여금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요, 어디 주지냐, 뭐 승려노릇을 몇년 했냐, 뭐 밖에서 그런 생활하다가 승려노릇 30년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도둑심이나 사기심이 점점 무르익지요. 밖에서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것과 다르게 스님들이 불자들한테 그런 마음으로 나쁜 짓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마음이다. 그래서 승속이 머리를 깎느냐, 승복을 입었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 하는 것이고, 부처와 중생이 바로 마음에 있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와 같은 가르침이 나오죠.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는 이야기. 한 마음 속에 모든 것이 존재하고 마음이 주인이 돼서 모든 것을 움직이니 결국 한 마음만 잘 다스리면 모든 악업 중죄도 없앨 수 있고 앞으로도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 불교법은 뭐예요? 심법이잖아요, 심법. 마음 다스리는 법이에요. 제가 영어는 뭐다 하지만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쉽게 예를 들면 마인드 컨트롤 하는 법이 우리 불교법이에요. 심법이에요. 그래서 겉으로의 머리를 깎았느냐, 승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절에를 몇년 다녔느냐, 무슨 경전을 몇번 썼느냐, 읽었느냐, 절을 몇번 했냐, 가부좌를 몇번 틀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은 하나도 안 한다라고 하더라도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부처님께서요, 어느 한 장자가 알코올 중독에 빠졌어요. 그래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배려로, 부처님을 잘 아는 친구의 배려로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게 되었죠. 부처님께서 찾아가니까 당자는 자신은 죄가 많아서 세상을 잘못 살아온 때문에 부처님은 친견할 자격도 없고 또 바르게 살아갈 자신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장자에게 물었지요. 만일 여기에 50대분의 수레바퀴에 마른 지피 가득 실려져 있다면 이것을 태우는데 얼마만한 불씨가 있어야 하는 것이요? 물어요. 그러자 그 장자는 부싯돌에 불씨 하나만 있으면 다 태울 수 있습니다. 라고 하자 부처님께서는 허허허 그렇네. 만일 그대가 백겁 동안 쌓은 죄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마른 불을 태우듯이 한 생각만 바르게 갖는다면 모든 죄업을 말끔히 없앨 수 있을 거라 것이라네. 라고 하셨어요. 또한 만일 어떤 사람이 10년 동안 목욕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한 번만 깨끗이 닦는다면 몸이 깨끗해지는 것과 같이 아무리 큰 죄인이다라고 하더라도 한 생각만 바르게 갖는다면 모든 악업 중죄를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 멈출 수 있게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참회를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진실된 참회를 하게 되면 모든 악업 중죄를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천수경의 내용 가운데서 여러분들 백겁적 집죄 일념돈탕진 여화분고초 멸진무유여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겁 동안 쌓은 죄업 일념돈탕진 한 생각에 없어져서 여화분고초 마치 마른 풀을 태우듯이 멸진무유여 남김없이 사라지네. 백겁 천겁 쌓은 죄업이라도 한 생각에 모두 말끔히 마른 풀을 태우듯이 남김없이 없애겠다, 없어진다 라고 하는 참회의 소원이에요. 옛날 부처님께서 어떤 스님이 부처님 제세시죠. 부처님 제세 어떤 스님이 본의 아니게 실수로 살생을 했어요. 그리고 지계제일이었던 우파리존자를 찾아가지요. 스님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어떤 큰 죄를 저질렀어? 제가 본의 아니게 살생을 했습니다. 본인은 아니었는데 정말 참회합니다. 그랬더니 우파리존자가 정말 큰일 날 하셨소. 삼보전에 즉각한 마음으로 참회를 하고 오는 세상에 큰 업보를 받게 될 것이니 그에 감당할 만한 선업을 쌓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흔히들 우리는 뭐 업을 졌을 때 여러분들 업장소멸 기도를 하면 업이 없어지는 줄 알고 맨날 지장보살 멸정업진원 하고 지장경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엄청 안타까운 게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1,000,000원을 빌렸단 말이죠. 그러면 지장경을 하고 지장보살 멸정업진원을 하면 그 1,000,000원 안 갚아도 돼요? 그 백날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내가 1,000,000원을 빚졌으면 1,000,000원을 갚아야지요. 누구한테 야단을 했어요? 그러면 야단을 맞아야지요. 신랑한테 욕을 했어요? 그리고 참회진원하면 돼요? 욕을 먹어야지. 자기가 어떤 원인으로 죄를 졌으면 죄값은 그 원인에 대해서 받는 것이지 죄를 지어놓고 참회진원을 하고 멸업장진원, 멸정업진원을 하고 업장소멸하게 해달라고 천도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죠. 어떤 원인으로 업을 졌느냐에 따라서 그 원인을 갚아야 돼요. 내가 한 가지 잘못했으면 두 가지 선한 일을 하고요. 운동 경기를 해요. 한 골을 먹었어요. 두 골을 넣으면 되고요. 3점을 뺏겼어요. 그럼 5점을 내면 돼요. 이게 업장 소멸이에요. 더 열심히 해서 업을 쌓을 생각은 안 하고 가서 108배, 3000배, 천도제 하면서 업장 소멸하게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업장이 소멸이 될까요? 한번 잘들 생각해 보세요. 그걸 함으로 인해서 업장이 소멸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마 세 살도 안 된 사람 아니고서야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자, 스님이 이 말을 듣고 나니 더더욱 겁이 나는 것이었어요. 우파리존자가 하는 얘기에 삼보를 배울 만한 면목도 없거니와 삼보를 배우면 배울수록 미안함과 죄송함이 생겼고 내생에 받을 과보를 생각하면 죽음보다 더 두려운 생각이 앞서고는 하는 것이었어요. 심지어는 승려 노릇하는 것도 싫어지고요. 차라리 내가 불교에 대해서 인연을 안 갖고 불법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다면 내가 인과를 믿지 않아서 그런 걱정 한 개도 할 필요가 없는데 하는 후회까지도 가득해졌어요. 곰곰이 생각하던 그 스님은 마지막으로 내가 유마거설을 찾아가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해서 유마거설을 찾아가지요. 그 당시 유마거사는 부처님이 인증했던 굉장히 깨달음이 많은 거사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깎아야 깨달음 얻는 거 아니에요. 유마거사는 뭐 평범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유마거사한테 찾아가서 물어요. 유마거사는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당장에 그 죄를 이리 내놓으시오 하고는 호통을 치는 그 스님은 아무리 찾아도 죄를 찾을 수가 없어서 죄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이젠 참회가 끝난 것이오 라고
가지. 바로 달마대사에서 7조 해능에 이를 때까지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에 바로 3조 승찬대사가 해가 스님을 찾아가서 제가 문둥병 환자고 전생에 이렇게 죄를 많이 져서 어려움을 겪는데 저의 죄를 좀 밝혀 주십시오 했을 때 해가 스님이 바로 승찬 스님한테 그 죄를 이리 꺼내 놓거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꺼낼 수가 없습니다. 이미 내가 밝혀 주었느니라. 스님 그럼 저에게 깨달음을 얻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해가 스님 뭐라고 해요?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느냐 라고 하지요. 누가 묶어 놨어요? 자, 우리 업장은 누가 졌어요? 우리 불자님들은 업장은 자기가 만들어 놓고 어디 가서 빌어요?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불상한테 가서 빌고 있어요. 유마거사가 바로 그 스님에게 당장 그 죄를 이리 꺼내놓으라 라고 하면서 하니까 스님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모두 참회가 끝난 것이오 라고 해서요. 죄라고 하는 놈은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오요. 본래 자성은 죄라는 게 없죠. 복이라는 것도 없어요. 죄를 만든 마음이 없어지면 죄도 또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복을 만든 마음이 없어지면 복 또한 없어지는 거예요. 업장을 만든 마음이 없어지면 업장 또한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걸 누가 만들어요? 자신의 마음에서 만들어요. 그럼 누가 없애줘야 돼요? 자신이 없애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빌어요? 누구한테 해결해 달라고 그래요? 또 얼마 가져오라 그러면 돈 내고 해결해 달라고 그러지요? 각자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스님이 해주나요? 부처님이 해주시나요? 자신이 하는 거죠. 스님이 빌면 여러분들한테 돌아갈까요? 죄라고 하는 놈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본래 자성이었기 때문에 죄를 만든 마음이 없어지면 죄도 또한 없어지게 된다. 마음 역시 인연 따라 형성되는 것이라 인연이 공한 도리를 만나면 마음과 죄와 함께 공해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죄의 씨앗은 없다는 이야기죠. 죄의 씨앗은 없다라고 해 있는데 그래서 천수경에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엉망 죄망심멸 양고 시증명이 진참해라고 하는 거예요. 죄무자성 종심기요. 자성 없는 모든 죄 마음에서 일어나니 심양멸시 죄엉망 마음만 없어지면 죄 또한 없어지네 사라지네 죄망심멸 양고공 죄와 마음이 모두 없애 두 가지가 다 공해지면 시즉 명의 진참회 이경지를 이름하여 진참회를 한다네 라고 해있어요. 자 업장소멸하고 참회한다라고 하면 마음속에 뭐예요? 업장소멸한다 참회한다는 마음조차도 뭐예요? 없어는 것이 참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멸업장지는 지장보살 멸정업지는 참회지는 전부 다 뭐예요? 부처님과 같은 진리를 깨달은 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스바에 스바 자성을 찾겠나이다. 본성을 찾겠나이다. 이게 참회지는. 내 본성에는 뭐예요? 선악도 없어요. 유무도 없어요. 죄도 없고 복도 없어요. 바로 내 본성을 찾기만 하면 죄도 없어지는 거예요. 복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참회는 바로 뭐예요? 죄와 마음 모두 없어요. 공한 이치만 찾으면 두 가지가 다 공해지면 이 경지를 이름하여 진참회를 한다. 참회진언은 업장 소멸해달라 해서 업장 소멸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비우기만 하면 공한 이치만 터득만 하면 업장 소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회진언 관세음보살 멸정업진언 바로 지장보살 멸정업진언 관세음보살 멸업장진언 전부 참회진언 뭐예요? 공한 이치에 쓰바 자성을 찾겠나이다. 쓰바 스바브 하라고 그러잖아요. 또는 스바라고도 하는데 스바는 뭐예요? 자성이에요. 자성. 자성을 찾겠다는 얘기. 내 본성을 찾겠다는 얘기. 이게 참회진언이에요. 근데 뭘 없애달라고 해. 없애달라고 하는 생각까지 전부 비워야 된다. 죄는 자성이 없고 마음 따라 일어난 것이니 마음만 없어지면 죄 또한 없어지고 죄와 마음이 다 없어져서 두 가지가 공해지면 이 경지를
진참회를 한다는 것이요.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지은 죄를 책임지지 않는다거나 또는 죄업의 과보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어리석은 사람은 억지로 자신의 의무를 감추거나 남을 속이면서 업장을 가중시키고 또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서 업장을 풀고 선행을 해서 맺힌 원죄마저 풀어버린다라고 해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체면을 걸어놓는가 하는 문제죠. 어떤 분들은 나는 죄가 많아. 나는 성질이 원래 그래. 아, 내 팔자가 그렇지. 난 복이 없어.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마음에 심어 놓기도 하고. 이런 분들은 긍정적인 사관을 가질 수가 없죠. 어떤 경우는 신의 기운을 받아 무속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 역시 본인이 정녕 그러한 길을 걸어가지 않겠다는 생각이 확고하면요. 다 없애줄 수가 있는데, 나는 다들 물어보니까 그러한 길을 안 걸어가면 안 된대. 자식한테까지 물려간대. 그 말에 체면이 걸리는 거예요. 물려가는지 어떻게 장담해요? 안 받으면 안 되는지 어떻게 장담해요? 그리고 받는 사람 역시 내가 다른 걸잘 뜻대로 못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돈이라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그걸 왜 하겠어요? 그게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과거에 한 3, 40년 한 무속인들까지 고쳐 주었는데 한 3, 400명 고쳐 줬는가 봐요. 근데 전부 어디 본인이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만 확고하면 내가 고쳐 주는데 그런 의지가 없으면 난못 고친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러냐? 신기운도 본인이 만드는 거예요. 본인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하나로 우리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까마귀를 씻긴다고 해서 흰색이 되고 흑인이 세수를 한다고 또 백인이 되는 건 아니죠. 하는 생각으로 마음속에 체면을 걸어 나는 이것은 없을 수가 없어. 이런 기운은 없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생각. 나는 이거 아니면 할수 없어. 나는 그만두려고 몇번 했지만 안 돼. 이런 생각이 결국 자신을 고정적인 마음으로 붙잡아 놓는 거지요. 또늘뭘 해달라고 비는 것이 소원을 이루는 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 염불이나 절하는 것이 깨달음의 길로 가는 것으로 자칫 바른 법을 모르는 전법자에게 배우거나 그러한 생각을 하는 분들, 이미 그러한 분들은 잘못된 스승 가르침에 체면이 걸려 있어서 아무리 부처님의 바른 법을 일러주어도 새벽에 일어나서 광명진원이든 신묘장구 대단원이든 예불이든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체면이 걸려서. 무서운 거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하고 정반대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북한에서 만약에 그 체면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거기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요. 결국 자신이 주변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체면이 걸려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또 아무리 부처님의 바른 법을 알려주어도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또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마치 뭐 몇몇 군데에서 신기운이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사람은 자신이 신기운이 있다는 체면에 걸려서 헤어나질 못하지요. 또한 올바른 정법을 익힌 사람은 지도하고 염불하고 독경하고 사경하면서 불법을 깨우치려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를 못해요. 저런 미신을, 저건 부처님 법이 아닌데 바라문법인데. 그러나 그렇게 배운 사람들은 그게 불법인 줄 알아요. 사실은 불법이 아닌데. 한편 그러한 것에만 매달려 있는 사람은 오히려 바른 불법을 깨우치려는 사람들에게 혹시 사이비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옛날 바라문들이 부처님을 사이비라고 했듯이 분명히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 하나 잘 다스리는 법을 체득하는 데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은 본래 선도 악도 또 부처와 중생이 돕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물을 들이면 선해지고 악한 물을 들이면 악해지고 깨닫기만 하면 무상 속에 무상하지 않은 자성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엄경에도 나오잖아요. 불수자성 수연성. 우리의 본성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어떻게 돼요? 흐름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수연성 바뀐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허공의 경계인 마음을 알고자 하면 괜스레 빌고 매달리고 애원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연계 이치나 지혜 공안 이치를 터득을 해서
마음속에 끼어있는 구름을 제거하고 모습 속에 진주를 보려 하면 흐린 물을 가라앉히고 스스로 마음에 찌든 때를 벗겨내야지. 누구한테 빌고 매달리고 쓰고 읽고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또 다른 탐욕심으로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면 죽을 때까지 절에 다니면서 배워도 바르지 않은 가르침을 주는 분들 밑에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 그래서 진참에 대해서 다 마무리를 아직 못했지만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전등록에 나오는 대목이에요. 심해무별보리오 불해무별심이라 불지 선불사학하여 정예랑변구불의요하야 탈죄성공하야 념념불 가등무자승고삼예유심이 니라나 무호미 마음 밖에 부처가 따로 없고 전등록이다라고 하면 부처님 가르침에 불빛을 계속 이어온 역대 조사들의 이야기죠. 마음 밖에 부처가 따로 없고 부처 밖에 다른 마음이 없다. 선도 취하지 아니하고 악도 취하지 아니해서 깨끗하고 더러움의 양변에 함께 의지하지 아니하며 죄성이 공해서 걸림없어 생각 얻을 수가 없으니 자성이 없는 거로 삼계가 유심이니라 라고 했어요. 삼계, 육계, 색계, 무색계, 탐진치의 세계가 전부 마음에 있는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 불자님들 바른 진리 터득하시 기원 드리면서요. 생활 속의 천수경 제 84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